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13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대체 과제 2로 JDR 논문, 치과 쪽에서 가장 좋은 저널이죠. 네, 2017년 이후 논문을 읽고 실험의 목적, 실험, 세포 실험부 결과, 매트리얼 메소드 설명을 하고 이 논문을 엔드노트를 이용하여서 JDR 스타일 레퍼런스 달기를 하셨고 카피킬러로 존버스 검사 추천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잘 하셨고요. 가끔 이렇게 실수 또는 제출 안한게 있어가지고 늦게 제출하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고려하여가지고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물론 시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잘 제가 볼 것이고요. 네, 이번 시간에도 짧은 시간 해내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내드리고 이제 이번 일반 생물학 실험의 어떤 여러분들의 태스크는 일단락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금요일 자정까지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를 안 했기 때문에 세포 실험 계획 3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JDR 다음에 좀 많이 이용되는 논문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덴탈 머트리얼스라고 하는 치과 재료학 저널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치과에서 생각해보면은 재료를 이용하지 않고 치료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한90% 이상이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그래서 치과 하면 재료가 좀 많이 필요하다. 네, 가될 뜻이고 그래서 SCI급 영어 논문 덴탈 머트리얼스에서 2015년도 이후에 논문을 읽고 같이 실험의 목적 세포 실험 결과 피규어 하나 거기에 대한 실험 방법 설명을 하고 엔드노트를 이용해서 덴탈 머티리얼 스타일로 레포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봤던 게 분명히 제가 저번에는 바이머티리얼 스타일, 덴탈 머티리얼 스타일, 뭐 JDR 스타일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엔드노트 상에서 그 스타일을 적용 안 하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많고 또 제가 가르쳐 드렸던 그 약어에 대한 반영을 안 해가지고 약어가 제대로 안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점검을 할 테니까 이번에는 까먹으셨으면 다시 한번 저번에 제가 강의한 것을 참고하셔서 실제로 엔드노트를 활용하거나 활용하셔서 베스트는 그 해당 저널에 맞는 스타일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 덴탈 머티리얼스 저널에 가가지고 스타일을 봐봐요. 레퍼런스를. 그럼 그거랑 내랑 똑같나? 다르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막잘안 돼. 그러면 실제로 그냥 그런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엔드노트 다른 게 만약에 저널이 40개다. 레퍼런스가. 그러면 40개를 다 내가 손으로 못쓸 것이냐? 여러분은 달려 있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프로그램 활용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하든 저는 결과물인 이 저널에 대해서 전해로 레퍼런스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니까 일단 최대한 엔드노트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퓨처를 위해서 그게 잘안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그 해당 저널에 맞는 레퍼런스를 달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번에는 JDR 저널은 그 약간 출판사가 특이해가지고 제가 다운받는 데좀 많이 걸렸죠. 그래서 펌메드를 활용해서 펌메드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그 도서관 사이트에 등록하셔도 잘안 됐던 걸로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좀 됐었는데 여러분들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덴탈 머티리얼스는 다행히도 엘스비어라는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단국대학교는 엘스비어와 출판 계약이 돼 있죠. 그래서 보브 사이언스를 가게 되면 사이언스 다이렉트죠. 사이언스 다이렉트. 여기서 어드밴스 리서치에 가셔가지고 테마를 뭘 해볼까요? 오랜만에 제가 논문을 여기 몇개 썼나 보겠습니다. 저는 어서를 정한리로 하고 저널을 덴탈 머티리얼스 하면 나오겠죠? 하고 이어를 2015년 이렇게 하면은 15년 이후에 나올 것 같은데요. 볼까요? 2020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search 이겠네. 하게 되면 이정환이 쓴 정환이가 포함된 2015년 20년까지 논문이 데이터먼트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몇 개 썼나? 어휴, 4개, 9개, 11개, 일단 총 17개 논문을 썼네요. 아유, 많이 썼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 논문, 3D 프린팅용 논문부터 뭐 에스트로제네시티, 우리가 이제 그런 뭐라고 하죠? 환경 호르몬이 그게 이제 치과용 레진에도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통 BCGMA라고 하는 게 환경 호르몬 역할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 당연히 치과에서는 중압이라는 걸 굳게 하는 걸 완벽히 하기 때문에 이 BCGMA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 BCGMA가 어떤 이유에서든 중압이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굳어가지고 단량체로 그럼 싱글싱글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환경 호르몬 역할을 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BCGMA가 없는 그런 고분자를 만들어서 치과에 적용한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석고, 치과형 석고, 치과형 MTA라는 재료도 만들었고 캐디캠 블록도 했고 어떤 치과용 뭐죠? 덴처라고 하는 틀니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를 좀 하였고 지오이라고 하는 여러분 치과에 가서 치과 냄새 난다라고 한 게 뭐냐면은 이 유진올이라는 그런 휘발성 물질이 냄새가 치과에 대한 냄새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우스갯소리로 내가 치과 의료인이다 티내고 싶으면 유진올을 사가지고 여러분 소매에 뿌리면 아 이 사람 치과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개팅 미팅할 때 조금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지오이라는 제품 또는 유진올을 사가지고 소매에 뿌리면 티가 낼 수 있죠. 여러 가지 또 다른 추출 논문을 썼네요.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골라봅시다. 제가 골라봤던 거는 이게 아마 좀 세포실험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글신 저자로 이혜은 교수님 같이 쓴 논문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 피규어가 딱 나오게 되면은 저는 아마 처음부터 처음에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면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이렇게 덴탈 퍼플 스템셀이라고 하는 치아에 있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가 이제 MTA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치수줄기세포를 재생시키는 치과용 재료가 있는데 그게 MTA예요. MTA에 미네랄 트리칼슘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약자인데 MTA라고 이 MTA에 CNP라고 하는 나눔자를 섞어봤습니다. 그 결과 CNP 역할은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낮추고 그래서 분화라고 하는 건 이 줄기세포가 우리 상하모세포라고 하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우리 치아의 어떤 조직으로 분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분화되는 거를 할 때 ROS가 발생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NP가 ROS를 낮춰서 분화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오토플라스틱 디퍼렌시에이션 치 상아질로의 분화를 촉진시킨다 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마 피규어 1에는 그냥 이 CNP가 0%, 0.5%, 4%까지 어떤 표면의 모양과 그 다음에 컴프레시브 스트렝스라고 하는 어떤 강도가 비슷했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세포 실험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럼 이걸 모르셔가지고 셀 바이어빌리티, 세포의 활성, 세포가 살았냐 죽었냐를 보는 건데 그래서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이거는 MTA가 아니라 아예 그냥 세포만 키운 거예요. 제가 이 실험을 할 때는 세포를 키우는 게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 이 MTA라는 재료를 만들어서 이 재료를 커피물 용출하는 것처럼 어디 세포 배지에게 용출했어요. 용출한 다음 용출이라는 건 이런 시편, 디스크 시편을 만들고 걔를 뭐 10ml 되는 배지에 넣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하루 동안 둔다. 그다음에 그 배지를 이용해가지고 세포한테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0%에 되는 재료를 해서 용출한 용출물 처리한 것과 4%를 한 것과 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CNP라는 게 나노입자가 많이 있을수록 세포 활성이 올라갔다. 즉 세포가 많이 살더라. 즉 MT 자체만으로는 세포가 40%가 죽었는데 셀 나노 파티클을 넣게 되면 세포가 좀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셀 바이오리티를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엔자임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해보고 이거를 라이브 앤 데드 세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말로 써놨겠죠. 뭐 이 의미가 사이토 컴패티빌리티 테스트. 사이토 컴패티빌리티라는 건 세포 적합성 테스트를 해서 세륨이 SCMP가 인코퍼레이트된 MDS 했다. 그 다음에 뭐 결과가 세륨 나노 파티클이 더 많이 있을수록 활성이 세포의 활성이 좋았고 세포가 많이 살았고 블라블라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의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실험을 왜 했나에 대해서 한번 인트로부터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트로에서 목적을 파악을 하고 이 실험의 목적 이 피규어 1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매트리 메소드에 가셔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 있겠죠. 2.3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 어떻게 실험했겠구나 설명을 쭉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이거를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논문 찾았는데 여러분들은 덴탈 멀티리스 안에서 2015년도 이후에 나온 어떤 논문 상관이 없고요. 거기서 이제 피규어 세포와 세포 실험과 관련된 피규어 하나만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이 실험의 전체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세포 실험 부분의 결과 그 다음에 세포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당연히 레퍼런스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인의 똑같이 카피킬러 존버스 검사 그런 것 제출하시면 중간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실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공지사항은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제출하실 거예요. 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얼굴 한 번을 봐야 되니까 제가 보고 싶어서 앞반 뒷반 수요일 반 목요일 반이 리얼 수업 시간 리얼 수업 시간이 저희 시간표에 의하면 수요일 반은 1시고 목요일 반은 3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구글 미팅으로 제가 URL을 뿌려드릴게요. 반별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궁금했던 사항이나 왜 이렇게 수업이 빡세냐 불만사항 그 다음에 뭐 이러이러 했는데 뭐 좀 자기 연구하고 싶다더라 아니면 뭐 여러분들 기타 등등의 안건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길면 1시간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서로 인사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한번 URL을 보내볼 테니 한번 뭐 구글 제가 구글 미팅을 활용할 것인데 한번 구글 미팅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시고 제가 URL을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면 참석하셔서 같이 얼굴 한번 보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냥 보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출첵을 할 건데 점수를 완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미팅 하실 때 부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하시면 제가 출첵할 때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첵도 해볼게요. 그래서 출석부 가지고 와가지고 출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URL은 당연히 조 선생님께 통해서 보낼 테고 여러분들 그 전에 한번 연습을 해보셔서 URL 받았을 때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뭐 핸드폰이면 핸드폰 아니면 뭐 노트북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숙제를 잘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1시 목요일 3시에 각각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표를 아시죠? 시간표 아시기 때문에 각각 둘 다 들어오시고 싶으면 오셔도 되는데 뭐 일단 한 번만 볼 수 있는 좋을 거니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저희는 마지막 될 테고 다다음 주는 저희가 중간 기말고사를 다 봤기 때문에 다다음 주는 이제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수요일 날 1시 목요일 날 3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